무증상인 줄 알았더니 증상했네. 열도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이거 붙이고 자길 잘했어. Not bad. 집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웠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요새는 자가 키트를 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할수 있어서 수요일날 신속항원 검사 이비인후과에서 음성을 받고 목요일은 집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은 넘겼고 그리고 어제 국내 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너무 조심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아 이거까지 나는 무증상자인가 했더니 춥고 오한이 오고 열이 오르는 그런 느낌. 근데 얀센 맞고 나서 그렇게 아픈 것보다는 조금 난것 같아요. 아 그래서 5시에 신속항원 검사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받자마자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다 알리고 그다음에 가족한테도 빨리 알려서 자가진단 키트를 해보라고 했어요. 가족은 음성이고 저는 양성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숙소라든지 대리학 쪽으로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일단 확진자 숙소에 있으니까 좋은 점은 여기에서 다 생활이 일주일 동안 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세탁기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조리 공간들을 이렇게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또차 안에 있던 것들 여기 보면 세제랑 프라이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쓰레기 봉지 있고요. 수저 있고요. 자, 커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냉장고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어제 얼음을 좀 얼려놨고요. 여기 위에는 전자레인지가 있네요. 밑에는 콜라랑 그다음에 커피, 음료수들, 그리고 아침 물.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다못 챙겼는데 어제 그 쿠팡에 로켓 플래시랑 로켓 배송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샀습니다. 오늘 아마 도착할 거예요. 자, 약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혹시 몰라서 지금 제 이마에 붙이고 있는 열 패치인데 이렇게 아기가 쓰는 거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약이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약이 엄청. 해열 진통제로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비염, 콧물약, 코막힘을 개선해 주는 약입니다. 항히스타민, 항알러지약, 항히스타민제, 항알러지약, 알레르기약, 고초열, 비염, 차광, 아토피, 가려움,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질환, 만성염증, 피부질환, 기침, 알러지질환,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 소화근운동을 촉진시켜 오심, 구토, 가슴, 쓰림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기타 진통제, 해열 진통제로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약인데. 보면 보통 우리가 그냥 먹는 감기 몸살 약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약이라는 게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일반 질환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빵이랑 커피를 좀 마시고 아침 약을 먹겠습니다. 어쨌든 확진자 숙소이지만 나가기 전에 완전히 좀 소독을 깨끗이 하고 나가려고 소독제를 좀 챙겨왔습니다.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해야 돼서 이제 한꺼번에 격리가 끝나는 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음식은 남기지 않고 쓰레기도 냄새나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빨래는 안할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미각이 떨어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7박 8일. 7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박을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이 혼자서. 작업하다 보면 시간이 좀 빨리 가겠죠? 이렇게 갇혀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 패턴은 좀 지켜야 될것 같아요. 폐인 될것 같은 느낌? 목이 뜨겁던데.
사랑하고 다 헤어져. 올드보이 주는 느낌이다. 군만두 시켜 먹어봐야겠어요. 그 느낌 살리려고. 네, 이렇게 주소 변경 처리해놓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니네. 집 짓고 있어. 내 생활들을 다. 안녕. 필승. 응, 저. 야, 나 목소리 괜찮지 않아, 근데? 야, 나는 거의 무증상 자인가봐. 경험자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다행이네. 형, 요즘 안 걸린 사람 없어. 아, 그러게 말이야. 야, 한번 넘어간다 생각해. 한번 걸리고 나니까 마음은 편해? 아니, 마음 훨씬 편해요. 저 밥 챙겨 먹고. 식욕은 좀 도는 것 같더라. 그럼 잘 먹으면 돼요. 살찌지 마. 살쪄서 나와요. 얼큰 양곰탕. 이제 하늘이 겠네. 삼겹살, 햇반. 아, 배달비가 너무 비싸네. 오케이, 뭐 이 정도면. 그렇지, 7,000원. 그렇지. 이야, 이거 개꿀이네 진짜. 아이스크림 공짜에 7,000원 공짜네. 여기까지가 배민 비마트. 삼겹살 왔다. 김치. 쌈단무지.
불쌍해. 아빠가 야,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처음이네. 어우, 따스해. 다 들어가려고. 어차피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도 있고 하니까. 현금 있으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공간을 떠난다고 하니까 시원섭섭합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다행히 증상이 많이 없어서 혼자 있어도 별로 서럽진 않았지만, 정말 혼자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씩이나 있는 거는 정말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치 올드보이 한번 찍어봤는데요. 지금 기분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원래 이제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더 좋아지거나 또는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방역에 더 철저하게 힘써서 안전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시간으로서는 정말 긴 시간이었었는데,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칠지 모르고 있다가 너무 주변에 많이 걸리니까 내 차례에도 오겠거니만 했지,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빠 저기 있어? 아빠 없는데. 아빠 저기 없어. 아빠 밖에서 격리하고 있어. 아빠 보고 싶어? 네. 아빠 보고 싶어.